이번 손신은 중국 송나라 시절 선승인 야보 도천의 무쇠소입니다. 여러 해 동안 돌말이 빛을 토하자 무쇠소가 울면서 장강으로 들어가네. 허공 저 고함 소리여 좌취마저 없나니 어느 사이 몸을 움츠려 북두칠성에 숨었는가? 제송 단연성마 방호광 철우효후 입장강 허공이랄 무종적 불각잠신 북두잠. 여기서 호광은 돌말의 몸에서 나온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. 이랄은 큰 고함 소리고, 불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, 잠시는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다는 뜻입니다. 선문의 말들은 원래가 따지고 분별하여 알기에는 너무나 억측이 많습니다. 여기 이 시가 그 전형적인 예죠. 돌말이 빛을 토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고, 무쇠소가 울면서 장강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알지어다. 이해가 아니라 번쩍이는 번갯불이다. 그런 걸 한번 잡아보라는 말이다. 머뭇거리다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. 여러 해 동안 돌말이 빛을 토하자 무쇠소가 울면서 장강으로 들어가네. 허공 저 고함 소리여 좌취마저 없나니 어느 사이 몸을 움츠려 북두칠성에 숨었는가? 단연성마 방호광, 철우효후 입장강, 허공이랄 무종적 불각잠신 북두장, 야보도촌의 선시 무쇠소였습니다.